예.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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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. 그 다음에 두드라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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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그네맥, 두드라니 찌그네맥. 그런 뜻이죠. 떡, 두드라니 찌그네, 두드려서 두드려서 찍어낸다. 그런 뜻입니다. 몽골 사전이죠. 몽골 말은 뭐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몽골과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.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. 떡, 라이스 케이크. 자, 몽골은 기릴 문자로 떡, 떡, 그, 그, 떡, 떡.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, 뚜뚜라간니, 뚜뚜라간니. 뜨뜨라간니 찌그네맥. 그대로 한국말입니다. 그냥 남북한 말입니다. 두드려서 찍어내다. 맞습니다. 그죠? 두드려서 찍어내다. 이 떡의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. 두드려서 찍어내다. 두드리는 건 우리 떡 매치는 그거죠. 그죠? 찍어내다. 자, 찍어내매. 찍어내매. 자, 이거를 말하는 거죠. 찍어내매, 이거. 이렇게 떡살 두 점, 떡틀, 나무 떡살, 떡을 놓고 이거를 딱 손을 잡고 쫙 누른다, 그죠? 그럼 이걸 찍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. 또 여기 또좀 올라가 보면은 여기 약과털 뭐 이런 거 많이 있죠, 그죠? 다식틀, 약과털, 떡틀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고 손으로 쫙 누르면은 떡이 모양이 아주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오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딱 누르면 예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 자연을 닮은 이 모습을 떡에다가도 이렇게 새겼다. 아주 정성스럽게. 몽골과 한국은 유사하다.